지역사회에서도 손꼽히던 중앙요양원의 석연찮은 자진 폐업 강행에 보호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보호자들은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에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 중앙침례교회와 김장환 목사에게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어째서 김장환 목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지 김장환 목사와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과의 연결고리를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요양원 보호자들이 원천침례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천침례교회는 김장환 목사의 아들이자 중앙학원 이사장인 김효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로 김장환 목사는 오전 7시 50분 설교를 맡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지난 3일 수원중앙침례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김장환 목사에게 중앙요양원 폐업 철회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날 김장환 목사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나 이런 건 못하고요. 이러다가 지금부터 계속 있잖아요. 외국까지. 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주세요. 보호자들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보호자들에게 은퇴 이후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재단 곳곳엔 김장환 목사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2월 수원생 기념관 유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2020년 6월경 물러난 이후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된 장로나 총괄이사, 선임원장 등으로 임명된 현 양로원장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소속이지만 교회 측이 사실상 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보호자들과 중앙요양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관없을 수가 없다. 중앙교회가 상관없으면 어떻게 중앙교회 목사가 거기가 양로원장을 하고 중앙교회 장로가 거기가 재단이사, 대표이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네, 이게 수완슨 자체가 중앙복지재단이랑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은 것 자체가 중앙복지재단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게 그냥 교회 정치 싸움인 것밖에 안 보여요. 수원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 중앙공동체 항목에는 여전히 수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이 있지만 교회 관계자는 재단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무척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교회하고는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과 중앙학원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재단 이사 가운데 강응식 극동방송 부사장은 중앙학원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재단 감사인 노모 교수는 중앙학원 이사이기도 합니다. 김장환 목사의 아들이자 중앙학원 이사장 김효샘 목사도 2008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재단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재단은 수원중앙침례교회와 상관이 없고 스완슨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유일한 재단의 목적이라고 보호자들에게 말했다는 재단 관계자. 일각에서는 김장환 목사 은퇴 이후 수원중앙침례교회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의 운영을 둘러싸고 현 대표이사와 양로원장이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들은 다 추종자들이에요. 고명진 목사하고 추종자들은 다 나왔어요, 이사에서. 뭐 그다음에 그 저기 극동방송 부사장도 거기 있잖아요. 잘 해서 노인들을 잘 섬겨야지. 한 분이라도 그걸 대품만에 온 사람들 갖다가 대쫓으면은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인이 아니죠. 교회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그걸 진 건데. 평화나무는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과 김장환 목사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재단과 현 양로원장, 극동방송 등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재단이 폐업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나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요양원이 지금 내세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르신들을 존귀하게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르신들을 그냥 짐짝처럼 진짜 다른 데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보내려고 하는 이게 다 보호자들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그 요양원 측에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지금 권한도 없고 다 내려놨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13일 중앙요양원을 방문해 현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경영 악화를 핑계로 요양원 폐쇄가 결정됐다며 보호자들에게 재차 문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